지름신을 저질렀어요. 카리나님 손민수 아이템인데요. 알라딘 바지였습니다. 기토 감성 뮤들. 반윤이님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세요? 힙하게 매치하기 너무 괜찮지 않아요? 오빠가 입다가 해진 바이브인데 와! 삶의 질이 높아졌다 그래야 되나? 어디든 잘 어울려서 괜찮았어요. 이런 거 선물 받으면 오히려 땡큐다? 상자에 가둬져서 못 찾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뮤들. 제이미포유입니다. 일단 제가 또 지름신을 저질렀어요. 그만 좀 소비하자, 진짜 이번 달은 그만 좀 해. 무덤 갈 때요. 아무래도 흙이 아니라 상자에 가둬져서 못 찾을 것 같아요. 이번엔 제 통장이 아니라 감사하게도 제 지인 통장에도 지분이 있는데요. 합리화를 좀 해보자면 제 생일이니까 저에게 주는 생일 선물이라 그래야 되나? 자, 이번 달 소비한 거를 시작해볼까요? 일단 첫 번째 이 상의입니다. 슈퍼노바 우리 카리나님 손민수 아이템인데요. 코어의 핫썸머 머플러 탑 세트. 데님 컬러고요. 이 머플러도 같이 세트 약간 진청 블루 컬러라 이번 여름에 아주 탁 청량하게 입을 수 있는 컬러입니다. 무신사에서 구매를 했고요. 솔직히 따지고 보면은 62,000원의 퀄리티는 안 돼. 근데 디자인은 너무 예뻐. 요거랑 같이 청바지도 구매를 해봤습니다. 핏이 아주 와이드 청바지예요. 근데 이렇게 골반 바지라 알라딘 바지였어요. 이렇게 밑에서 볼 때는 좀 간지나는 바지입니다. 제가 각도를 잘못 잡았어요. 바지 괜찮아요. 이렇게 좀 쌈뽕한 핏에 아주 유행하는 핏의 그 와이드 팬츠입니다. 그래서 골반에 딱 걸쳐져서 뱃살이 나왔을 땐 약간 곤란할 수 있으나 힘을 주고 숨을 안 쉬었을 땐 입을만 합니다. 그리고 이 워싱이 되게 이뻐요. 이 주머니 디테일이 겐지가 납니다. 이 찢어진 듯한 이 빈티지 바이브. 뭔 느낌인지 아시죠? 다음 두 번째 제가 산 풀착장인데요. 가방부터 신발까지 샀어요. 상의부터 보여드릴게요. 크랭크 제품 품이고요. 살짝 시스루예요. 부끄러워. 그래서 안에 탑을 입어야 되고요. 잘 보시면 이게 그냥 심심한 시스루 그레이 색상이 아니라 라인이 들어가 있어. 여기가 오프숄더기 때문에 살짝 어깨에 내가 자신 있다 이러면 무조건 사. 시스루 그레이라서 어디든 잘 어울려요. 특히나 이런 흑청바지에 잘 어울립니다. 요즘 유행하는 요 카고 바지입니다. 라떼 동년배들 다 들어와. 반윤이님 기억하시나요? 싸이월드 세모. 기억하세요? 그때 그 카고 바지 핏이 돌아왔어요. 요 무릎까지 오는 요 애매한 핏. 제가 솔직히 이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사실 종아리 핏이 안 입은 편이라서 요거 입으면 좀 두꺼워 보여요, 종아리가. 근데 어떻게? 인싸템 놓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구매했어요. 근데 이쁘더라고. 요 라인을 또 놓칠 수가 없어. 요거랑 또 너무 잘 어울리잖아. 마치 한 세트 같은 요 느낌. 제 머릿속에 그냥 챗GPT 마냥 딱 이거 같이 입어주세요, 주인님 하고 내 머릿속에 그냥 딱 돌아가서 구매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입어요, 이거. 요거는 리본으로 묶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치렁치렁한 느낌이 싫으신 분들은 리본으로 묶어가지고 조금 더 귀여운 느낌으로 연출하시면 되는데 아무튼 여기는 빵꾸가 났어요. 그래서 요 빈티지 요 바이브 어디서 언니 거 물려받은 바이브 뭔지 아시죠? 오빠가 입다가 해진 바이브. 저 이런 거 좋아합니다. 술 먹고 입... 힘들어. 이런 옷 벗을 때 딱 발끝이 걸리는 순간 확 찢어질 수도 있는 그런 구멍 크기거든요. 이건 약간 조심해야 돼. 아무튼 좀 흑청이고요. 되게 예뻐요. 여기다가 같이 흰 가방을 메려고 요 라츠유 가방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면재질 가방인데요. 바리바리 바리공주라면 이거 추천합니다. 그리고 꽃무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귀여운 느낌이 나는 가방이라서 20살 초반이시라면 되게 좋아하실 가방입니다. 뭐 나이가 상관있긴 하나? 이쁘면 다지. 그리고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뭐가 잘 메고 다녀요. 그래서 초콜릿으로 그냥 영역 표시 그냥 팍. 그리고 신발도 선물 받았어요. 이거는 메리제인 스타일인데 스니커즈 바이브. 이게 요즘 인기가 많죠? 무신사 랭킹템이에요. 요 실버가 은근히 어디 매치하기가 좋고요. 소녀소녀한 옷들을 많이 안 입는 스타일이라서 이런 메리제인 스타일이어도 이렇게 스니커즈 스타일로 나오니까 캐주얼하게 입을 때 많이 매치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선물해주니까 아주 잘 신고 있습니다. 키 작으신 분들한테도 더 추천. 메쉬망이에요. 그래서 특히 여름에 좋지 않을까 싶어. 다음. 그리고 이제 우리 미우들한테 전체적으로 소개하고 싶은 마지막 룩은 아메스 월드와이드 티셔츠인데요. 요즘 블루코어가 아직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뉴진스 분들도 아직 블루코어 옷을 많이 입고 있길래 이게 블루코어 옷 중에 이게 랭킹템에 있길래요. 이거 샀어요. 하얀색이고요. 통풍이 되게 잘 되게 생겼잖아요. 되게 안 돼. 너무 더워. 근데 디자인은 되게 무난하고요. 하얀색이다 보니까 청바지에도 잘 어울리고 요즘 유행하는 이런 쉬폰 스커트 여기다 매치하니까 되게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캐주얼하게 입을 수도 있고 소녀스러운 옷 좋아하는 미우들은 위에다가 블라우스 같은 거 매치해도 되게 이뻐요. 안에 속
턱받이가 내장되어 있어. 그래서 안전합니다. 이런 거 중요하지? 아니 유교걸이니까? 박스 티셔츠처럼 나와가지고 핏이 아무 때나 막 이렇게 편하게 입을 수 있어서 보여드리고 싶었고, 약간 글로시예요. 여기 팔 소매 부분이 포인트가 되는 옷이거든요? 시원해 보입니다, 보이기에. 막상 옷은 안 시원하나? 나는 보여주기식 삶을 사는 사람이잖아? 보여주기에만 시원하면 됐지 뭐. 이렇게 풀면 엉덩이 골반 살짝 내려와요. 그러면 저는 체형상 좀 오버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최근에 구매한 벨트를 이렇게 둘러봤는데, 타이트하게 하면 간지가 안 나는 거 알죠? 이렇게 언밸런스하게 한쪽만 이렇게 골반 틀어진 사람만, 곧 도수치료 받아야 되는 사람만 이렇게 한쪽만 좀 올려봤거든요. 가끔 액세서리 많이 여쭤봐 주시는데, 보통 A랩 제품을 제가 많이 구매를 해서 영상에서 노출을 하는 편이에요. 되게 트렌디하고 예뻐요. 리본이 달려있고 이런 진주 줄이랑 이런 거 체인이 되게 예쁘고 힙합니다. 요거는 저번에 보여드렸던 가방이라서 요건 소개 패스할게요. 영상 길어지니까요. 마르디 메크르디 레인부츠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힙하게 나왔어. 미우미우가 생각나는 거야. 아무튼 되게 힙하더라고요. 근데 가격은 10만원 초반대다? 대박이지. 레인부츠인데 이렇게 캐주얼하게 입었을 때 힙하게 매치하기 너무 괜찮지 않아요? 저처럼 종아리가 좀 통통하다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체형 커버 하기 되게 좋은 부츠더라고요. 롱부츠라가지고. 체인 버클 이렇게 짜르르륵 입는 거 봐. 너무 이뻐. 아무튼 이번 여름 장마가 길다고 해가지고 레인부츠 장만하고 싶었는데 그 합리화하면서 장만해봤습니다. 가죽 부츠 신으면 진짜 찝찝하잖아. 디자인 잘 빠져있는 고무 소재에 장화 신어줘야. 이제 잡동사니 좀 소개해볼까? 자,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앉아봤는데요. 제가 입은 상의를 한번 추천해볼까 합니다. 요거는 세릭 제품인데 올영 추천템 살말 컨텐츠에서 그때 입었었던 상의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소녀소녀한 스타일에도 어울리고 그냥 좀 캐주얼할 때도 어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상의입니다. 요 리본이 소매에 달려오는 게 아니에요. 따로 여러분들이 묶어야 돼. 아무튼 요렇게 러블리하게 연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약간 요렇게 좀 어깨가 살짝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바이브인데요. 어깨가 좁으신 분들은 체형 보완이 되는 상의입니다. 그리고 살짝 이렇게 파여 있어서 목이 좀 좁으신 분들한테도 좀 시원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대신 좀 안타까운 점이요, 바스트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 천 덮개가 많이 이게 올라와 보여서 이상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모양은 되게 이쁩니다. 청바지에 입어도 이쁘고 화이트 스커트에도 이쁘고 해가지고 샀어요. 그리고 이 목걸이는 친한 언니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캐주얼한 바이브의 목걸이를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이런 바이브의 목걸이는 좀 처음 받아봐서 잘 소화할 수 있을까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선물 받자마자 그냥 미친놈처럼 포장을 이렇게 까가지고 그냥 차봤는데 아우 아주 마음에 들었어. 상세 페이지 사진보다는 어디든 잘 어울려서 괜찮았어요. 그리고 또 실버야. 실버가 근데 막 반짝반짝 글로시 막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은근히 담백한 반짝임이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다이슨 스트레이트너인데 이거 좀 요즘 인기 많잖아요. 블랙핑크 지수님이 모델로 계시던데요. 코드가 되게 무겁더라. 나 이거 진짜 처음 알았어. 그래서 약간 아쉬웠던 게 우리 집 화장대가 코드가 그 화장대 서랍 밑에 달려있는데 이게 안 꼽히는 거야. 그래서 굳이 여기 거실에서 해야 돼요. 그 이것도 생일 선물로 이번에 제가 받았어요. 굳이 필요한가 싶었거든요. 엄청 핫할 때 남들이 다 그거 좋아 한번 사봐 이랬을 때도 엥? 굳이?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막상 생일 선물로 받았는데 와 삶의 질이 높아졌다 그래야 되나? 완전히 떡상한 기분이었어요. 왜냐면 일단 제가 붙임머리라서 머리 말리는 데만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고 게다가 플러스 곱슬머리예요. 머리하는데 진짜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편인데 일단 첫 번째로 젖은 머리에도 머리를 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일단 손상이 안 가게 미용실에서 드라이 해주시면서 머리 샥샥 펴주시잖아요. 그런 바이브로 이렇게 머리를 좀 빠르게 펴주는 기계란 말이에요. 시간이 엄청 단축되는 거예요. 원래 같았으면 드라이기로 더운 날에 에어컨 켜고 머리 막 말리고 머리 이만한 사자 돼가지고 드라이기로 고데기로 하나하나 빗으로 막 빗어가면서 이렇게 머리를 했어야 되는데 얘는 그냥 그 시간이 싹 단축되니까 사실 고데기를 해도 곱슬거리는 잔머리만 좀 이렇게 해주면 끝인 거죠. 그 시간이 거의 절반이 단축이 되는 거네요. 이번에 생일 선물 받은 것 중에 이건 제일 만족스러웠던 아이템이었습니다. 고마워. 제가 사용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바람이 나와요. 여기가 한쪽이고 여기가 안 한쪽. 이렇게 하면서 여기 젖은 머리를 계속 펴주면서 동시에 말릴 수가 있어요. 잡아주면 됩니다.
굳이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행이나 이런 데 가지고 다니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해. 되게 무겁거든요. 근데 나는 굳이 여행에 가지고 다닐 것 같긴 해. 시간이 너무 단축되니까. 그리고 사실 오늘 머리가요, 뉴진스 다니엘님 머리를 욕심내본 머리 그거 헤어스타일이거든요. 며칠 전에 제 돈 재산한 쿠팡 요 고데기로 한 머리예요. 제가 봉고데기 한 장 똥손이에요. 돈 주고 진짜로 파마로 뽑든지 금손 아티스트 분께 드라이를 맡기든지 해야 되겠더라고. 아니 봉고데기는요 좀 어려웠어요. 아 근데 사실 그 테크닉이 부족할 뿐이지 고데기의 성능은 가격 대비 괜찮더라고요. 어떤 봉고데기를 쓰면 머리가 막 끊기고 고데기를 쓸 때 약간 뻑뻑한 그런 느낌이 진짜로 막 느껴지거든요. 머릿결이 안 좋으면 진짜 한올한올 느껴져. 정말 괜찮았어요. 매끈매끈하게 그냥 잘 돌아가 머리카락이. 22mm 규격의 봉고데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쿠팡에서 구매할 만하다라고 추천하고 싶었습니다. 보통 머리 짧으신 단발머리 분들이 단발 펌 연출하시고 싶을 때 요 정도의 미리수 봉고데기를 구매하시곤 하잖아요. 추천. 나는 또 무엇을 받았냐 하면은 요것도 지인 찬스 헌터 레인부츠를 받았어.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와이드 팬츠 같은 거 입고 이렇게 와이드 팬츠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그 와이드 팬츠가 이렇게 봉긋하게 올라와서 힙하게 연출할 수도 있고 스커트 입고 니삭스 같은 거 입고요. 숏 장화 같은 거 신어도 되게 귀엽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걸? 헌터는 사실 요 로고가 너무 귀엽지 않아요? 요거 때문에 한몫하는 것 같아 인기에. 사실 요거랑 요거 없으면 그냥 작업 신발 같잖아요? 아무튼 레인부츠라고는 무릎까지 오는 롱부츠밖에 없었는데 선물로 이렇게 숏부츠 받아서 코디할 때 많은 활용을 할 수 있어가지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음! 그리고 저 선물로 샤넬 코코 마드모아젤 브레인 브러쉬 바르르 까르 프랑스어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봉수 요거 한번 샤넬 이렇게 뜨는 소리. 난 샤넬 바디미스트 써본 적이 없어. 오, 향 진짜 샤넬답게 진하긴 하다. 너무 좋은데? 샤넬이라서 내가 지금 코가 마취된 건가? 바디미스트라고 하기에는 향수 같다. 코오롱에서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시트러스 향이나 화장실 방향제 느낌, 오일형 바디미스트 같은 느낌 전혀 아니고요. 묵직합니다. 시원한 향인데 약간 어떻게 보면 남자 향수라고도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중성적인 느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막 남자 향은 절대 아니야. 탁 뿌렸을 때 첫 향이 빠져야지 더 좋을 것 같아. 근데 바디미스트라서 향이 금방 날아갈 것 같긴 한데요. 되게 좋다. 솔직히 제 취향이에요. 저는 중성적인 이런 묵직한 향 좋아하거든요. 향수도 보통 꽃향? 이런 거 절대 안 사. 저는 약간 파우더리향, 우드향 이런 거 좋아하는 편이라 완전 됐죠. 땡큐! 요즘 인싸라면 탐내볼 만한 요 스탠리 텀블러입니다. 원래 그 미국 젠지들한테서 엄청나게 핫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좀 유명해지기 시작한 텀블러거든요. 이것도 제가 생일 선물로 받았는데 그 지인분이 제 최애 컬러는 또 모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최애 컬러로 선물을 해줬네? 너무 예쁘다. 저희 피디님은 요 뚜껑이 불투명한데 제 건 또 투명하네요. 그래서 내가 뭘 먹고 있는지 다 들키겠어. 이게 왜 핫한지 지금 제가 살짝 엿들었는데 손잡이가 있는 게 일단 편안하대요. 그리고 차가 있는 분들이 편할 수 있는 텀블러래. 왜냐면 걸어 다니면서 이거를 갖고 다니면 약간 이게 무게가 있다 보니까 약간 좀 불편할 수 있잖아. 차 컵꽂이에 딱 들어가겠네. 드라이브스루 가가지고 음료 담아가지고 이렇게 딱 먹으면 멋있는 성인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면허 타고 싶어지네. 차 안에서 텀블러에 이게 손잡이가 있으면 아이고 해도 그립을 딱 할 수 있으니까 또 편할 것 같기도 하고 요즘 텀블러에 소프트 아이스크림 같은 거 담아서 받는 게 되게 유행이래요. 손으로 잡고 있는 것보다 여기서 보냉 효과가 되니까 이게 안 녹잖아. 그런 것도 유행하는 것 중에 이유가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디님한테 엿들었어. 자 그리고 이제 선물하기 좋은 아이템을 보여드릴 건데 헤라 립이거든요. 뷰티 유튜버로서 사실 이런 립 제품은 많이 있는데 받기도 괜찮고 그 선물하기도 되게 괜찮다고 생각한 게 이렇게 포장이 돼서 나오는데 이렇게 핸드크림이랑 같이 받아요. 근데 포장이 되고 각인을 할 수 있다? 이니셜을?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지인분한테 이걸 받았는데 립 컬러도 고를 수 있더라고요. 제가 옵션을 바꿀 수 있는데 헤라 센슈얼 누드 글로스예요. 제가 란제리 컬러를 마침 다 써서 없는 거야. 그래서 란제리 컬러를 골랐습니다. 여기 이렇게 뚜껑에 JM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새겨서 줬어요. 백화점에서 그냥 사는 것보다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주면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해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란제리 컬러가 선호도가 되게 높아요. 웜톤 쪽에 가까운 립 컬러인데 사실 쿨톤으로서 되게 좋아하는 컬러거든요. 되게 투명한 맑은 컬러의 립글로즈라 어디든 잘 어울리는 립 컬러야. 베이스 립으로도 바르기 좋고 포인트 립이 너무 채도가 있고 너무 쨍하다 싶을 때 얘로 살짝 차분하게 만들기 좋아요. 뭐가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어 할 때 그냥 이거 선물하기. 이니셜 박아가지고
그리고 인테리어템인데요. 이건 저희 편집자님이 저한테 선물해 주신 기분자 아이템입니다. 제가 마침 보이세요, 뷰들? 가구들도 화이트 톤들을 넣고 파스텔 톤의 포인트템들로 딱 인테리어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마침 편집자님이 아주 귀엽고 상큼한, 어떻게 보면 차분하면서 어디든 잘 녹아들 수 있는 이런 등을, 무드 등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아무튼 사랑합니다. 이렇게 셔링이 잡혀 있는 이 등이 너무 사랑스러운데 이 위에 리본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라벨이 있는 게 이게 은근히 또 포인트더라고. 아, 이 색깔 대비도 너무 괜찮아. 센스쟁이! 사실 인테리어템들은 그리고 소비하기가 너무 아까울 때가 있어. 근데 이런 거 선물 받으면 오히려 땡큐다? 이거 선물용으로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서 소개하고 싶었고 받은 거 자랑하고 싶었어요. 너무 예뻐. 그리고 다음 선물도 인테리어 등이거든요. 우리 센스쟁이 친구들은 역시 약간 인테리어템도 많이 주는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설치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요. 복잡할 것 같아서 우리 미우들한테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런 등을 선물 받았어요. 여기가 사무실에 좀 예쁘게 설치하라고 제 지인분이 또 사랑스럽게 이런 선물을 줬는데 이 등이 약간 분위기 있게 딱 연출하기 좋은, 인테리어 하기도 좋은 등인 것 같고, 아까 보여드린 이런 귀여운 느낌의 등보다 는 감성적인, 대체 좀 편안한 무드의 인테리어 등입니다. 어떤 분위기의 집안에도 잘 매치할 수 있는 등인 것 같아서 살짝 소개를 해보고 싶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저 잠옷도 받았어요. 너무 귀엽죠? 여름 잠옷을 구매해야 되는 시기였거든요. 잠옷을 그냥 작년에 샀던 쓰레기 반팔? 목 다 늘어난, 발가락까지 늘어난 반팔을 입고 사는 편이었거든요. 요즘 따라 좀 잠옷을 귀여운 걸 사고 싶었는데 딱 생일 선물로 잠옷을 딱 받아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체리가 이렇게 다닥다닥 있어요. 제가 또 과일 중에서 또 체리를 좋아하는 건 또 어떻게 알았어? 베이지 체크 무늬가 있어요. 약간 너무 귀엽지 뭐야. 반바지입니다. 야하지 않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유격하는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굉장히 편안한 면재질이에요. 부들부들해요. 그래서 되게 좋더라고요. 가성비가 좋아서 친구들한테 솔직히 선물하기도 되게 좋은 것 같고, 귀엽잖아. 귀여우면 최고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선물 받았을 때 되게 기분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되게 귀여운 선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제가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선물 받은 제품인데 요즘 또 핫하기도 하고요. 선물하기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 이게 레트로캠인데 되게 컴팩트한 사이즈고요. 2000년대 그 초반에 그 기억나니? Y2K 바이브의 그 레트로 캠코더예요. 디토 감성 뮤들. 이거 보이세요, 화면? Hello Y2K. 그리고 끌 때도 Bye Goodbye Y2K. 이게 진짜 핀터레스트 감성. 내 마음 울린다 진짜. 그리고 제가 이거 찍어봤거든요? 사진은 기대하면 안 돼. 요즘 그리고 셀카 찍어서 사실 인스타그램에도 많이들 올리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걸로 약간 셀카 찍고 영상 찍어서 인스타그램 좀 올려봐야겠어. 막 스티커도 붙이면 되게 귀여울 것 같아서요. 딸한테 좀 스티커 받아서 습구. 그리고 이거 되게 가볍습니다. 배송 올 때요, SD카드가 동봉되어서 오더라고요. 그리고 박스 안에 건전지 3개 이렇게 딸려서 옵니다. 건전지가 있어야 돼요. 레트로 그 자체. 건전지 3개 있어야지 전원이 켜지는데 이렇게 보조배터리 연결하면은 동시에 켜지거든요. 근데 이건 좀 불편하긴 하니까 건전지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파우치가 이렇게 옵니다. 가지고 다니면서 친구들이랑 소중한 추억 남기기가 좋을 것 같아요. 셀카 찍는 셀카 모드도 가능하고요. 친구들 찍어줄 때, 풍경 찍을 때 찍기가 좋아요. 이렇게 돌아가거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 선물 받은 것 중에, 저는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제가 선물 받는 것 중에 그런 상품권들 많이 받거든요? 막 선물 진짜 못 고르겠을 때 하는 방법인데, 일단 첫 번째로 그 백화점 상품권 있죠? 그것도 이번에 많이 받았는데 저도 친구들한테 많이 주는 선물입니다. 받을 때 고민 없이 주기도 편하고요. 받을 때 은근히 기분 좋은 선물이기도 해요. 그 카카오톡에서 그냥 딱 주기 편합니다. 생일 선물로 추천해요, 여러분. 두 번째로 배민 상품권도 선물하기 간편하면서 받을 때 되게 좋다? 왜, 우리 배민 많이 시켜 먹잖아요. 배민 상품권도 이번에 받았는데 되게 기분 좋다. 그리고 세 번째, 차 있는 사람한테는 주유 상품권도 있으면 되게 좋아요. 그건 제가 선물할 때 많이 하는 방법입니다. 아무튼 이거는 좀 꿀팁으로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이거 은근히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특히 배민 상품권이랑 주유 상품권. 이렇게 해서 택배지옥. 부럽다. 아무튼 우리 미우들은 제 택배지옥 같이 함께 해줘서 되게 감사하고요. 난 너무 좋지만 우리 미우들이 제 택배에서 탐났던 제품이 뭔지는 댓글로 달아줬으면 좋겠어. 나 사실 궁금하거든. 다음 또 언박싱이 뭘지도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아무튼 오늘도 말 많고 탈 많은 제이미폴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 우린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제발.